네,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GT1 오 멀티인데 GT 시리즈 중에 가장 심플하게 나온 모델이에요. 보면 네 설명서 있고요. 얘는 전용 어댑터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말고 이 건전지 네 개로도 작동이 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스킹 할 때나 진짜 간단하게 가져다니기 되게 좋겠죠. 짠, 오, 아, 파란색이 이렇게 있구나. 아, 대부분 이렇게 파란색이 있구나. 와, 우선 심플하게 되어 있고요. 페달도 같이 달려 있어요. 정말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안에 들어가면 되게, 여기 이지 이 버튼이 있는데, 이거가 되게 사용하기 되게 쉽다고 편리한 그런 버튼으로 되어 있네요. 네. 커스텀. 오, 좋네요.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아이오 보시면 아 우선 다 5.5mm 잭으로 밖에 연결이 안 되고 뭐 캐논 잭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인풋, 아웃풋 두개 스테레오로 되어 있고 컨트롤 페달, 익스프레션 페달 여기 USB 포트 있고요. 여기 전용 아답터 사용하셔야 됩니다. 전용 아답터는 별도 구매. 네. 그리고 건전지를 꼈을 때 여기 파워 온이라고 되어 있죠. 인풋을 네, 껴야 파워가 온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네요. 무게 되게 가벼워요, 진짜. 이야. 1kg, 1.09kg이에요. 1090g. 자, 이거 좀 기대가 돼요. 사운드도 되게 많이 업데이트도 많이 됐다고 하는데, 나온 지꽤된 모델이긴 하지만 많이 쓴다고 합니다. 사운드 들어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타임의 네, 송지아입니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자, 오늘 보스에서 나온 GT1 함께 리뷰를 해볼 건데요. 이 친구는요, GT 시리즈 중에 가장 밑에 위치하고 예, 있는, 좀 저렴한 버전. 네. 예. 30만 원대로 저는 보스 멀티가 나오는지 몰랐네요. 얘가 지금 아, 기분 이거 좋은 엄청 가격, 비싸다. 엄청 버즈비, 싸다, 이거. 네, 38만 2천 원으로 나와 있어요, 우선. 와. 네, 가격이 우선 한번 올라가지고, 네. 말씀을 먼저 드리게 되네요. 예. 네. 컴팩트 이펙터 비싼 거 맞습니다. 만큼밖에 안 하는데요? 네네, 뭐, 예, 하톤이라든지, 그럼. 뭐, 베일톤, 뭐, 예. 이런 애들. 하고 좀 비싼, 그리고 크기랑 이런 외관적으로도 굉장히 작고, 심플하고 작고, 뭐, 휴대성에 굉장히 강조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지금 저희는 아답터를 사용하지 않았고요. 예. 뒤에 건전지 네 4개로, 개로요, 예. 네, AA 건전지 네 개. 네,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풋 단자에 이제, 꽂으면, 잭을 연결하면, 예, 네, 꽂으면, 불이 탁 들어오죠. 네, 바로 온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페달도 굉장히 귀엽게 앙증맞게 달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겠네. 예, 되게 좀, 되게 유용하시, 되게 쓸, 되게 오, 잘쓸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예. 많이 들어요. 네. 간단하죠? 네. 버튼 세 개, 뭐 돌리는 거세 개. 그니까 이거는 보스가 이제 작정하고, 아, 그냥 쉽게 쉽게 해라. 어는 뭐, 이렇게, 뭐, 뭐, 사운드를 막 이렇게 조합하고 이런다기보다는 그냥. 최소한의 우리가 알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가장 쉽게 너네 멀티를 사용해라라고 작정하고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7년에 이게 출시가 됐는데 지금 한 5년 정도? 5년, 6년 좀 정도 된것 됐네.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원래 이전에 GT1000 했고요. 천 했죠. 1000코어까지 예. 했었거든요. 그, 걔네들은 AIRD라고 해가지고, 네. 엔진 자체가 다르죠. 네. 되게 고급 엔진이었고. 네. 그리고 이제 32비트 헤르츠, 예, 그래서 32Hz의 고사양이었고, 그런데 그 밑에 이제 GT100이나 GT1, 지금 얘는요, COSM이라는 그 회로가 좀 네, 달, 예, 그 요 회로를 써 쓰고 있죠. 있어요. 네. 신기했습니다. 회로를 쓰고 있어서 얘는 24비트입니다. 4424. 괜찮아요? 예, 그걸로 돌아가는데, 뭐 보통, 귀로는 못 알아들어요? 네, 그리고 MP3 이런 이런 다 44, 거의 예. 444면은 훌륭한 품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자, 골라보시죠.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와! 우와! 아, 온! 아, 네. 칼난 줄 알았더니 역시 아니군요. 네. 보스의 전면 특허. 네. 네, 뭔가 2D 이상한 글씨체. 느낌의. 네. 아, 이 그러네. 우리가 이 상태에서 껐었거든요. 키니까 또이 상태가 그냥 됐네요. 아, 바로 올라오고요. 예. 저장이 이제 자동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채널에 관해서는요. 예. 지금 저희 세팅을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모니터링. 야, 이제 스테레오로 네? 나갔어요. 나갔는데 오디오 인터페이스 끄는데 XLR 잭이 아니라 그냥 55 잭이래서. 네, 뒤에 XLR 그 단자가 없잖아요. 없잖아요. 네네네. 가장 저렴한 버전이니까. 예, 네. 보스에서 가장 저렴한 버전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전문가 사운드적으로 뭐가 그렇게 퀄리티 낮다 이러기보다는 네. 진짜 쉽고 그냥 간편하게 네.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 버스킹으로 휴대성도 되게 간편하게 그렇죠. 거기에 되게 집중을 한 그런 멀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총 99개 유저 프리셋과 네. 그리고 그냥 프리셋 그냥 팩토리 네. 프리셋 이거 2개가 있어요. 네. 소리 좋다. 좋아요. 네, 기본적인 사운드는 이런 식으로 들으실 수가 있고요. 여기 뒤에 여기 앞에 보시면 이지 셀렉트라 이지 에딧이 있잖아요. 네. 얘를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이지 에딧으로 먼저 가면요, 이렇게 세 가지의 버전이 나와요. 톤, 바이브스 그리고 에코 이렇게 나오는데 그 그림이 좀 말이 되네요. 네, 네. 이거 지금 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얘가 베이직. 또 한번 쳐보셨어요? 이건 아까 그 그냥 채널 톤이잖아요. 여기서 베이직 톤이래요. 이게 이게 마일드, 이게 클린 뭐 리듬, 크런치 코드, 브리티시 콤보, 블루스, 오버드, 리스트, 클래식 락, 이렇게. 톤에 관한 그 색깔에 관한 거를 바로 할 수 있어요. 뭐 이름으로 매거진 이런 게 아니라 그 톤을 바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바이브스. 네. 보시면요. 이거를 네. 그리고 이 바이브스는요. 이제 코러스라든지 네. 코러스, 프렌저, 슬로우, 페이저. 바이브, 오카, 오카모, 오리안, 그러니까 이런 뭔가 그 모듈레이션, 네. 아 이거 에디트 누르고 그냥 이게 세 개만 돌려서 써도 되겠다. 네네. 그냥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이 사운드, 이 사운드 네. 그리고 에코도 딜레이, 에코 오버 더블, 네. 오. 롱 딜레이, 숏 딜레이. 여기 이거 표시네요. 네, 네. 타임 이게 표시. 이제, 그래. 딜레이를 끄면 이렇게 딜레이가 나오네요. 그리고 한 번 더 꾹 누르면은 딜레이의 이거 팬이라든지 예. 오. 아, 좀 줄줄면. 어우, 재밌어. 와, 딜레이 엄청 기네요. 2분 2000까지 돼 있어요. 오. 와, 2초. 2000ms에 네. 아니 이렇게까지 길 일이야 이게? 그쵸? 뭐 다음 노래에 나오려나? 오케이 뭐 네 그럼 아무튼 이렇게 많이 있네. 그래서 다시 에디트 가면은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바로 에디트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사운드 들어보면서 이제 내가 자기가 원하는 네, 그런 사운드를 만들어 바로 만들 수 있는 이 세 가지로 이거 진짜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지 셀렉트 있죠. 이지 네. 셀렉트 이쪽으로 들어가면요 장르와 그 다음에 이게 그 장르에 따른 종류와 그 종류의 커서를 그러니까 얘네 지금 세 개의 이 미터 애들이 요걸 요걸 네 얘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네. 1번은요 장르 여기 드라이브 이펙트 세 가지의 큰 네. 대부분으로 나눠놨고요. 장르에서 재즈 퓨전, 퓨전 재즈, 네. 블루스, 뭐 컨트리, 네. 뭐 솔펑크 뭐 이렇게
장르에서 다 나눠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하드락 장르 안에서 지금 미쳐가. 하드락 안에서의 세부 장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이제 한번 이렇게 셀렉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없잖아요. 뭐를 떠 있지가 않고 있는지. 아, 여기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의 이 로고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잘 봐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르도 있고 해서 되게 이것도 픽하기가 되게 쉬워요. 클린이잖아요, 지금. 네. 드라이브형 드라이브에서 클린, 하드, 헤비. 이제 이펙트. 바로 이거는 뭉뚱그려져 있는 그냥 하나 만들어 놓은 장르나 뭐 드라이브나 톤이나 이런 걸 바로 끄집어내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잘 만들었다. 네, 이지 셀렉트와 이지 에디트는 그냥 여러분들이 바로 누르시면 돼요. 그냥 끄집어내고 싶어요. 누르면 알아요 그냥. 잘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밑에 이제 쫙 버튼들이 있죠. 네. 뭐 FX 오버드라이브, 디스토션, 프리앰프, FX, 딜레이, 리버브, 메모리, 에딧, 메모리 에딧도 있고요. 네. 여기 라이트라고 엑시트 버튼하고 엔터 버튼이 있고 메뉴가 있잖아요. 네. 메뉴를 들어가 보시면 여기 이제 세토리 에펙트예요. 그래서 여기 아웃풋에 뭘 할 건지, 그리고 디스플레이 어떻게 할 건지, 플레이, 노브에 간 거. 루프 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팩토리 릭스에도 여기 있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액션 누르면 무조건 아까 들어가는 거.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위 아래 하고 있는데 얘네를 보고 싶다 그러면 메모리 에디트로 들어가면 뭐가 켜져 있는지 이게 켜져 있는 게 나오네요. 네, 이게 페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로 움직이면 되는군요. 움직여서 이렇게 가면 됩니다. 오. 옆으로. 그 요즘 나오는 그 화려한 멀티의 기능을 다 갖고는 있네요. 네네네. 좀 보기가 불편할 뿐. 그리고 뿐인데. 지금 딜레이 있잖아요. 네. 얘 위치 바꾸고 싶으면 지금 첫 번째는요. 네. 그냥 이게 이제 셀렉을 하는 거면 이 딜레이를 리버브 뒤에 놓고 싶어. 그럼 2번을 움직이면요. 같이 딜레이가 움직여. 오. 얘는 앞에. 그래서 딜레이의 위치도 이렇게 바꿀 수 있다. 3번으로 하면은 딜레이의 종류를 바로 바꿀 수 있어요. 엔터 누르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되게 간단하죠. 간단하다. 네. 그냥 노브 사실 돌려보면 되긴 하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그럼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되게 쉽게 보여요, 사실은. 네, 제가 설명을 해왔던 보스 중에 가장 쉬운 친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페달 같은 경우에도 페달도 네. 지금은 볼륨을 돼요. 네, 그리고 페달을 이따 보여드릴게요. 얘 페달 밟을 수가 없어. 얘 사운드의 느낌도 지금 들으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좀 뭔가 디지털 시럽긴 한데. 네, 한데 그 보스 특유의 빈티지함. 그리고 이게 이제 99개의 사운드가 이미 내장이 되어 있고 프리셋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사실 보스 잘 고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지금 이제 USB가 있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연결을 해가지고 보스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기에 그 뭐 반할란이라든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소리들 그 내가 진짜 원하는 이 기타 어떻게 하는 거지? 뭐 스위치 로마인데 어떻게 하지? 어떤 톤을 만들었지 하는 그 톤을 넣어놨대요. 그 갖다 쓰면 되는 거지? 그거를 다운받을 수 있다. 나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운드도 제가 원하는 사운드도 어떤 사운드인지 확인은 못해.
됐지만 여러분들이 아, 이 사운드 되게 뭔가 동경하던 뭐 그런 사운드들 있잖아요. 그걸 바로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좋다. 네. 여기 루퍼도 있네요. 네, 루퍼도 있고요. 튜너도 있습니다. 아, 뭐 그래서 있겠죠? 튜닝 한번 해볼까요? 어, 튜너 나왔네. 튜닝이고요. 나왔네요. 얘가 색깔이 이렇게 보이네요. 가운데 맞은 빨간색이거든요. 여기도 보이긴 하지만 네. 오. 굉장히 큼지막하게 불빛이 나오더라고요. 오, 좋다 이거. 어, 네. 튜닝 시원시원해서 좋네. 오, 튜닝이죠. 그래서 나갈 때는 엑시 버튼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눌러도 되고. 다시 두 개 예. 눌러도 되고요. 예. 네. 2부에서는요. 좀 더 여기에 있는 프리셋 사운드 조금 더 들려드리면서 그리고 루퍼 사용법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펙터들 같은 거 좀 이렇게 만져보면서 우리가 또 직접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지와 함께 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부에서 봐요. 안녕.